진리의 소리를 깨달은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데, 큰 소리, 작은 소리, 멀리 있는 소리, 가까운 데 있는 소리, 바람 소리, 소말 대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소리.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소리로서 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알아듣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듣기 때문에 소통의 세계가 사바세계다. 그 사바세계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를 관해서 부처가 된 분이더라. 그래서 관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는 이미 하나씩이구나 이랬죠. 광명진언을 다운 큰 스님으로부터 56년 전에 제가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용은 진언입니다. 이 진언이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진언 가운데에서 진언이라 해가지고 풍두라 해요. 풍두. 풍두. 최고의 주문이다. 그런데 어느 경전, 어느 경전 이게 다 들어가 봐도 법화경을 설설 때는 법화경이 되리요. 금강경을 설설 때는 금강경이 되리요. 화경을 설설 때는 화경이 되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이 경이 다른 경전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다섯이라면은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대로 최고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최고야. 그렇죠? 그렇지만 유독 광명진언은 진언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부처님이 좀 말씀하셨어.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책 있습니까? 다시 읽어도 되고 내가 읽을게요. 신라의 보승 원효대사는 무실만각도에서 이 진언의 공덕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중생이 이 진언을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일곱 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기업이 없어지게 된다. 또 중생이 시박과 사욕제와 사중제를 지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박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시박에 지나지 않는다. 시박이 무엇인가? 몸으로 세계를 짓습니다. 몸으로 살생하는 죄를 짓죠. 몸이 있으니까 살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몸으로 살생하는 죄. 몸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죄. 몸이 있으니까 삭된 음행을 하는 사음. 그래,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예요.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쓸데없는 사업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 다음에 입으로 부유해. 입으로 세 가지 죄를 지어요. 네 가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거운 하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기계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금구라 하고 금의비라 하고 우리는 나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악구라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면 기계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말은 좋은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악한 말이 더 많이 나온다. 악한 말이 무엇인가? 망언. 진실된 말 아니고 거짓된 말, 망령된 말, 그 망언이에요. 비다 같은 말을 하지만은 뜻은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진실된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욕설 같은 거, 남 안 되는 말 하는 게 악구예요. 양,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서로가 오해해서 증오하도록 만드는 말. 그게 네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뜻으로는 죄질이 뭐 있습니까?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정당한 탐은 탐이 아니지만은 정당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이다. 진리를 알면은 탐심이 없지만은 진리를 모르면은 탐심이 생긴다. 탐심을 부리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화가 나죠. 여러분 화나는 게 어떻게 납니까? 뭘 요구하고 구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야. 화나는 근본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에 의해서 화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수행자는 아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 한량 욕심에 지나지 않는구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화내잖아요. 그럼 그 욕심 화가 지났으면 의리스러운 행동으로 변한다. 물불 가리지 않고 딱 하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한다. 상대방 보지 않고 집에 식구 보지도 않고 상대방 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좋은 좋은 사업을 생각하면서 행동과 말과 하면 되는데 그것 보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화가 나서 죽는다. 내가 가장으로 죽는다. 사랑스러운 아내는 어떻게 할지고 아들까지는 어떻게 할지고 나의 노반들은 친척 형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삼자가 하나야.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진심을 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세비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붙어있어. 그래서 이 시박 열 가지 죄를 짓는 근본도 광명진언을 외우면 삭 사라진다.